여러분이 제품을 만든다면 기술력과 디자인, 무엇을 먼저 고민할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는 일본의 디자인 조명 브랜드 앰비언텍입니다. 취미로 수중 촬영을 즐기던 쿠노 요시노리는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직접 수중 촬영 장비와 수중 조명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의 조명은 심해의 높은 수압을 견디며 선명한 빛을 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점차 수중 촬영 장비의 수요가 줄어들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했죠. 쿠노 요시노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환경에 관심이 생겨 휴대용 태양전지와 센서 등을 만들었죠. 이 또한 기술은 훌륭했지만 어째서인지 판매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쿠노 요시노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관심도 잠깐일 뿐 다른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 금방 잊혀졌죠.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던 중 그는 우연히 밀라노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쿠노 요시노리는 밀라노의 가구 박람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조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술은 없었지만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는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쿠노 요시노리는 일본의 가정 조명이 밝기에만 신경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용성을 강조한 차가운 기술력만 존재했던 거죠. 조금 어둡더라도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조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디자이너를 찾아가 협업을 요청했죠. 그리고 수중 조명을 만들던 노하우를 살려 자신만의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조명은 전과 달리 곁에 두고 싶은 조명들이었죠. 이 브랜드는 분위기와 기술력을 뜻하는 단어를 합쳐 앰비언텍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이런 조명을 만들게 되네요.